치킨? 어. 진짜로? 아, 진짜. 아니 치킨 말고 새. 그저께 잡았던 그 새들이랑 좀 틀려. 아, 진짜 도실도실해가지고 살이 통통해. 이제 무기를 찾았어. 뭘로 뭐 잡았는지 알아? 새총이고 뭐 독침자 필요 없어. 몽둥이에요? 잠자리채. 잠자리채. 자, 오늘 샷 원킬이야 그냥. 수방이야. 그렇지. 그렇지. 잘했어. 오케이. 왜 그러지? 거의 이거는 치킨에 가까운 것 같아. 아니 나 봤거든. 이거 되게 손재주 있더라고. 오. 만들었거든. 사이즈를 내가 안 돼가지고. 손재주 있다 야. 꿀닭 털이네. 주물 사이즈야. 이거는 담요. 그 제일 빅 사이즈야. 오, 아니야. 크게 다른 게 있어. 야 잘한다. 솜씨가 있네. 있다. 어. 가게 차려도 되겠다. 이쁘다 야. 어, 오빠 잘생겼네요. 형이 독일이랑 좀 다르네요. 머리 숱대매. 다니엄 걸 줘봐. 형 그냥 머리핀이라고 다녀. 머리핀 핀으로 고정해야 될 것 같아. 어떡하지? 근데 형 머리 스타일하고는 디펜스 없니? 야 태우는 맞춤인데? 어 잘 어울린다 너. 오 빨리 네 거다 야. 모델 같다 야 이거. 오, 잘 어울린다. 잘 어울린다. 단체로 한 잔 찍어요. 그럴까? 네. 이거는 왜 블루인 거야? 아 맛있겠다. 또 나름 꼬치네 꼬치. 저 그거예요 지금 오래집. 아 근데 이거 자체 음만으로 낭만 있어 보인다. 야. 오, 와. 와. 말 그대로 숯불 그거네. 그냥 숯불 구이지. 숯불 새 구이. 어렸을 때 그 돼지고기 구울 때는 그거를 그냥 두껍게 썰어가지고 숯 저렇게 깔아놓고 숯에다 올려놨어. 숯의 향이 딱 된 고기 먹을 때 그 맛이 또 틀려. 대부분 살들이 다 통통해. 그치? 생각보다 살이 많지. 살이 많아. 남들이 잘 먹고 다니나 봐 얘네는. 여기 아프리카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. 은정이는 원래 데뷔작이 뭐였죠? 데뷔작? 나 명랑소리야 성공기라고. 아까는 물 뿌려서 안 됐슈. 안 됐다니? 마음 쓰지 말라니? 미래의 경향치 커플. 40m 이런 사람 붙겠다 코치 오빠. 아 그게 데뷔작이야? 네. 아니 근데 99년도에 미스월드로 데뷔했죠. 미스 뭐? 미스월드?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이쁜 미스월드? 아니요 저는 국내 대회 1등. 아 1등 했어. 이런 거 달고 이렇게? 인대 주식이야 그럼? 아 그렇구나. 쉽지 않은 거잖아. 와 멋있다 야. 오. 아유 당연하죠.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. 당연하죠.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찮게. 우연찮게? 그냥 웃겨. 그렇게 웃겨. 말투가 웃겼어. 아 뭐 그냥 뭐 하다 보니까. 야 근데 여기서 차에서 자고 세파리한테 물리고. 태호는 데뷔작이 뭐야? 나는 영과 땡칠이. 영과 땡칠이 나왔었어? 아 진짜? 자, 화면 보시죠. 아 진짜? 거기 뭐 프랑켄슈타인 나오고 강씨. 아 진짜? 원래 애기 강씨? 아니야 데뷔작은 그거 아니, 아니고 그 애도 나왔었어? 어, 어떻게 알아? 부끄러워요 근데. 아, 그게... 봤어. 진짜로? 애기강씨? 원래 내가 1987년도에 한국 중국 합작 영화 똘똘이 소강씨라고 했어. 한중 합작 똘똘이 소강씨? 원래 다 나 중국 사람인 줄 알았었어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. 나랑 우리 엄마로 나오는 여자 귀신 빼고는 다 중국 사람. 아 한류를 내가 뚫었지. 진짜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강씨가 정말 인기 진짜 많았는데. 아 많았지. 닭똥집이래. 새똥집. 규환아 너는 뭐야 데뷔작이? 저는 예전에 그 엠모 방송국에 해맛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. 해맛게임 알아. 잠깐만 근데 잠깐 지금 미안한데 데뷔작이 계속 겹친다. 지금
시식을 하고 있는데 새똥즙을?